25일 충북 청주시 당산공원에서 자연친화적인 시민쉼터 조성을 목표로 시작한 당산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준공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병국 청주시의회 이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산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한 주민과의 대화에서 탑대성동 주민의 건의로 시작됐습니다. 18억 원의 총 사업비가 투입되어 지난 2023년 8월 공사를 시작한 후 2024년 4월 완공됐습니다. 자연석을 활용해 최대 높이 8m의 복합 인공폭포를 조성하고 폭포 주변에는 다양한 수목을 식재해 자연 그대로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또한 안개 분수 및 여러 종류의 경관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주민 건의를 적극 수용하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심 속 힐링 공간이 새롭게 탄생했다며 당산폭포가 탑 대성동의 랜드마크이자 청주의 명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당산공원 친수공간과 같은 꿀잼 공간을 더 많이 마련해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청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지난 26일 양주시 남명 경기 에이블 아트센터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센터 주최 나눔고용복지재단 주관으로 양주시 상인회 신경희 작가 개인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비행 비상하라 2024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함께해서 아름다운 날이 됐고요. 이런 행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그렇지만 정말 십시일반 이런 귀한 그 행사를 준비했고요. 장학금도 어려운 경기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선한 마음들이 대한민국에 멀리 퍼져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눔고용복지재단은 아름다운 비행과 복지자원의 상호 효율적 지원, 협업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 진행 후 나눔고용복지재단 양주지부 출범식으로 비상하라 2024에 동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비상하라 2024는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분을 서로 돌아보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좋은 취지를 갖고 계신 분들과 연합해서 좋은 일을 만드는 행사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분들, 또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 또 사회적으로 힘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비상, 아름다운 비행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서로 나눠주자라는 어떤 취지입니다. 모든 분들의 동참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양주시 상인회 19개 업체와 나눔고용복지재단 이용 외국인 근로자로 구성된 나눔친구들 4개의 팀이 플리마켓 판매 활동으로 참석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제2의 비상하라 2024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아름다운 비행이 더욱더 아름다워졌어요. 장애인 분들을 위하여 기금을 조금씩 조금 더 많이 마련해가지고 장학금 마련도 많이 해가지고 장애인분들에게도 더 보탬이 되는 양주시 상인회가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발달 장애인과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장학금 전달로 나눔을 실천하며 행사에 참석한 지역 주민, 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는 선한 마음으로 함께 즐기는 나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주 상인회와 나눔고용복지재단이 함께한 비상하라 아름다운 비행이 양주 지역을 넘어 그 따뜻함을 훈훈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이곳은 동두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마당입니다. 마당 이곳저곳엔 봉사자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두천 무궁화 라이온스 클럽 주최 블랙 엔젤스 봉사단 협력으로 관내 어르신 800분께 자장면을 대접합니다. 우리 동천시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노인복지관에서 짜장면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보고 시장님 입장에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기쁜 것 같아요. 아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했더니
길게 줄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들이 아주 미소가 좀 넘쳐나서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언제나 따뜻한 식사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또 삶의 또 기쁨과 함께 또 감사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잘 부탁하겠습니다. 복지관 종사자들도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 맞을 준비에 분주합니다. 줄을 서서 지하에 위치한 식당으로 빠르게 자장면을 나를 준비를 하며 연습도 합니다. 자장면은 예전부터 좋은 날 먹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날의 기억을 저와 여기 김두천 씨의 많은 어르신들이 같이 공유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행사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르신들은 일찍부터 복지관을 방문하여 맛있는 자장면을 기다립니다. 자장면과 함께 맛있는 군만두도 대접합니다. 복지관은 어느새 줄 서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자장면은 즉석에서 수제로 만들어집니다. 손수 반죽을 만들고 면을 뽑아내고 끓여내는 작업이 봉사단의 손길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그냥 맛있게 드시게끔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밤 12시부터 저기 우리 형님하고 반죽을 하고 새벽에 아침 한 7시에 이제 여기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올라왔어요. 화덕을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게 이왕 해드리는 거 맛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해드리는 거고 면도 생면도 직접 이렇게 손으로 이미 다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셔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요리가 한쪽에서는 배식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장면 한 그릇, 만들어내는 손길, 땀방울, 정성이 그대로 녹아나는 맛난 현장의 한 끼. 그 모습이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한 선물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웹툰 작가로 활동한 안순현 작가는 갑작스럽게 가장 가까운 관계들과 이별을 맞이하게 되고 일상 속 허무함과 상실은 작가에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저 영상 매체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일이 일상이 돼버렸고 이 희미한 감정들을 마주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안순현 작가는 만화라는 도구를 통해 감정을 다양하게 분석했습니다. 작가는 애써 스스로의 일부를 모른 척 지나가며 살아왔고 내면의 본질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감정을 선명하게 직면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담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살면서 환영이랑 허상이라는 것들이 자기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곤 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자신의 것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의 화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이라는 추상적 관념의 이미지와 만화에서 무한한 서사를 만들기 위한 무한한 칸의 한계점에서 벗어나 불규칙적 배열의 자유로운 시각을 프레임 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공이 약간 튀기듯이 통통 이렇게 튀기듯이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칸 안에서 무한한 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시선을 유도했고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오브제 같은 것들을 조금 두면서 그 시선을 약간 방해해서 감정의 의지의 개입을 좀 막는 그런 장치를 설정해놨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오브제들이 이미지 안에서 서로 어우러지며 빚어내는 서로 다른 감정들을 통해 무의식 속 깊숙한 내면의 본질을 표현했습니다. 서사에는 끝이 있으나 허상에는 끝이 없다. 안순현 작가는 작품 작업을 통해 희미했던 감정을 선명하게 직면하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기를 갈구했다 하는데요. 삶의 다양한 허상으로부터 작가 자신을 축적해 끝내 삶이라는 서사에서 사유가 확정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